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까치가 돼서 반가운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요. 참, 이게 가능한가? 아, 진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명불허전 이상로는 이상로인 것 같아요. 수익 장인 바로 좀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슨 네. 말인지 다 아시죠? 아휴. 부끄럽네요. 아, 겸손하게 네. 얘기는 해주시는데 월, 화, 수, 매일같이 종목을 추천해서 함께 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추천했던 캠트로닉스는 27.1%까지 수익률을 줬고요. 화요일에 추천했던 위메이드는 15.2%까지 수익률을, 수요일에 추천했던 아이리버, 이거 어제 기억이 나시죠? 10.6%까지 수익률을 줬습니다. 이 세 개 종목 합산해서 수익률을 단 4일 만에 56% 뽑아냈습니다. 축하드려요. 대단해요. 네, 뭐 일단 뭐 회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재료에 대한 선점에 대한 말씀을 제가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뭐 개별주 성향의 종목군들이 많이들 움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재료에 대한 선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고, 조금 더 남들보다 빠르게 우리가 그 부분을 캐치를 했던 부분이지 뭐 실력 차이는 크게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우리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이 이렇게 수익으로 다가왔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하나씩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아니, 경고는 좀 거둬드리고. 아유, 부끄러워요. 빨리. 알겠어요. 네, 캠트로닉스부터 네.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캠트로닉스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요 지점에서 지금 뽑아내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요 종목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뭡니까? 바로 UTG 관련주거든요. 그런 지금 UTG라는 게 울트라싱 글라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그에 따른 재료는 나타나지 않았다. 요렇게만 코멘트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릴 때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곧장 중국 판호에 대한 기대감 뉴스가 나왔어요. 그 기자들에 의해서 그런 뉴스가 또 생산되고 지금 반등 나오는데,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적자 전환이라는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각별히 재료 노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보면서 대응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아이리버, 아이리버는 어제 방송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가 강조했던 게 두 가지였죠. 저도 가수들 다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수를 알고 싶지도 않고, 다만 지금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중요한 뭐 이런 몇 명의 가수들에 대한 컴백에 대한 일정은 좀 더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돈으로 환산돼서 우리에게 수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어제만 샀어도 1억을 투자했던 우리가 1,000만 원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또 좋은 성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튀는 거 보면 이 매매, 빠른 매매 최적화된 사람 아니다. 사람 아니고 로봇 같아요. 우리 이상로 전문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로잖아요. 이상로봇. 네, 이상로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리버가 하루 만에 터졌든 오늘도 하루 만에 터질 유망주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18분 동안 채널 고정하기. 그럼 더블 체크로 출발할게요. 대한민국 유일무이 주식감별 프로젝트, 저희 더블체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종목, 돈 안 되는 종목 저희가 분별해드리고 있고요. 더블 오케이 나올 종목은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일장 추천주부터 함께 열어볼게요. 네 개의 종목을 저희가 감시해서 가져왔고요. KCC, 우리기술투자, KCTC, 대한광통시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한번 골라볼까요? 자, 일단 오늘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한 메이커죠.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이 우리 기술 투자인데, 이런 거를 또 해드려야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귀에 쏙쏙 들어오시겠죠. 우리 기술 투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비트코인 네. 하셨어요? 그 광풍 때? 저는 안 했습니다. 아니, 뭐 네. 수익률을 비트코인처럼 내니까 굳이 안 하셨겠지, 그렇죠? 요즘 네네, 우리 기술 투자가 네. 비트코인 상승하는 측면에서 더불어서 함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도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60만 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기술 투자 급등락이 상당한데 투자할 자리 맞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 혹시 작년 이맘때 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네, 지금 작년 이맘때 엄청 많이 내려왔던 기억이. 아니, 아닌가요? 작년 이맘때는 2천만 원이었어요. 오? 근데 그랬어? 그만큼 빠졌었어요, 지금. 아... 그래, 지금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반등 나오는데, 제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아도 저는 이걸 항상 시세는 항상 알고 있었죠. 보면서 아 이렇게 얘네들이 뭔가를 맛있게 요리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좀 봤었는데,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 기술 투자라는 종목이 왜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가 되었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비트코인은 일종의 가상화폐 중에 하나의 금융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안에는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지분을 7.1% 우리 기술 투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들썩거리다 보니까 이 우리 기술 투자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앞전에 월봉 잠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와. 앞전에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랐을 때, 우리가 2018년 1월 달, 이때가 이제 그 비트코인이 한창 그러면서 그러니까 유행어도 있었죠. 아줌마도 비트코인 하고 그렇죠. 지하철에서도 비트코인 얘기밖에 네. 안 하더라고요. 그 유행어가 바로 가즈아잖아요. 가즈아. 2018년 가즈아 했는데 뒤로 가버렸어요. 그 주가가 가즈아. 이만큼 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데 이거를 이제 기술적인 부분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일단은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 고가 권역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먼저 보셔야겠죠. 많은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근데 앞에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자, 요런 자리. 자, 요렇게 한번 놓고 보시면 이 박스권에 대해서 이 봉이 지금 돌파를 하는 봉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이런 자리 자체 이런 자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3,380원, 3,400원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가 바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는 자리죠.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어제 다시 보기 통해 다시 한번 꼭 보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380원, 3,350원을 체크해놓고 난 다음에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이제 돌려보시면 자 어때요? 여기에 대한 반등이 나오죠. 제가 이걸 알고 찍은 게 아닙니다. 여기 거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같이 돌려보는 거잖아요. 요 위치에서 정확하게 또 반등이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 우리가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자 여기에 이런 구간들이 존재를 해요. 이 구간이 어제 얘기했던 그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한 거고 지금 반등이 나오면 결국에는 요거를 주봉으로 돌려가지고 자 3,380원 자리를 3,350원 요런 자리를 표시를 해놓고 보면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 기술적 반등 이루어지면서 다시 죽었다가 올라가고 여기서 과매도 주고 지금 돌파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지금 이 3,380원, 3,350원을 기준으로 20%를 우리가 매겨보면 그 자리가 한 4,030원이 됩니다. 4,030원. 그러면 여기가 단기 고가가 잡혀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슈에 의해서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재료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 4,030원에 대한 돌파가 상당히 힘들 수 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걸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흐름 자체가 상당히 폭이 작아요, 지금은. 오히려 밑에서 사줘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료 노출로 보고 차라리 고가 권역이 맞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비트코인 관련주를 한 번 더 보는 게 낫지 않나. 다른 종목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굳이 하실 거면 굳이? 그 말입니다. 예? 굳이 이런 걸 하시는 분 또 이런 것만 또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른 여타의 그 제가 오늘 차라리 뭐 비덴트 이런 거는 비덴트. 같은 가상화폐 관련주라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차라리 이런 걸로 한번 해보시는 전략도 괜찮다. 그런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이몽 의견이 나왔고요. 여러분들 4,030원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을 끊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특징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을까요? 포스코케미칼, 유나이티드제약, 한미글로벌, 화성밸브가 짓기가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네, 뭐부터 할까요, 우리? M증권 네. 방송 요즘 공략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종목, 유나이트 제약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M증권 방송 여기 아닌가요?
다 옆 동네 M증권 방송이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M증권 방송은 바로 머니투데이 방송이고. 거기 말고. 제2의 M증권 방송. 이렇게 표현하죠. 알겠습니다. 제2 M증권 방송의 유나이트 제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라 꿈을 실현해 나가는 기업이 아닐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추이가 좋지 않아요. 뭐 일단은 코오롱 T 휴지진에 대한 문제. 정말 농담 삼아 코오롱 휴지진에는 진짜 휴지가 돼버리는 그런 지금 상황 자체가 발생했고 지금 또 소송에 대한 부분 자체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 자체가 형성이 되고 가능성이 열려있는 과정인데 자,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런 제약 업종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을 상당히 까다롭게 만들 수 있는 조건적인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에도 업황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기엔 조금 힘든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유나이티드 제약의 차트를 보면서 어떤 꿈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트에 꿈의 이 히스토리가 나오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결국에는 우리가 월봉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월봉 보시면요. 자 이렇게 늘려보시면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인 파동적인 부분으로 상승을 해왔어요. 그걸 안 다음에 여기 고가권역에서 이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주봉 보시면 자 이 자리 보이시죠? 10월 달에 큰 봉으로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작년 우리가, 10월이네요. 네, 맞습니다. 10월 4일, 10월 5일인데 자 이때 그럼 무슨 뉴스가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뉴스가 없이 뭐 이렇게 올랐다면 그것은 매집으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많은 거래가 터졌을 때 이슈가 뭐였냐 하면 그때 FDA, 미국의 FDA에 대한 항암치료제에 대한 취득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뉴스가 여기서 터져버렸어요. 그 네.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이 뉴스를 이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신규적으로 접근하는 우리 신규 매수자들은 이 뉴스를 알고 있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 자체는 이익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익실현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차트를 돌려보신다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28,000, 29,000 자리에서 이 윗꼬리를 달고 맞고 빠지는 그림 자체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차트를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보조지표라든지 주지표를 통해가지고 그걸 여기에 대입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여기서 왜 이런 거래량이 매도에 대한 거래량, 매수에 대한 거래량,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28,000자에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27,400은 28,000 요 자리가 돌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반등 파동이 상당히 작다는 말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차라리 요 종목을 공략하실 바에는 다른 여타의 종목군으로 대응하신 전략. 저는 동상이몽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동상이몽 의견 나왔습니다. 관심 있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오전장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글로벌, 화성벨브, 포스코 케미칼 남아있거든요. 네. 요즘은 좀 구석에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가스관 관련주인데, 이 가스관 관련주를 함부로 손대시면 안 돼요, 지금. 자, 이 한미 글로벌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이 종목은 뭐 태평양을 지나서, 대서양을 지나서,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건설 사업을 하겠다라는 기업입니다. 작년에 사우디 걸프 지역이랑 북아프리카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이런 기업은 건설 업종을 하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노래 좋아하시는가 봐요. 네, 트로트 팬이에요. 일단은 한미글로벌 우리가 한번 보시면 네. 자 이름에서 우리가 드러납니다. 한미글로벌이잖아요. 일단은 한미약품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국과 미국적인 글로벌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래서 한미글로벌입니다. 그러면 주요하는 일이 뭐냐. 그냥 결국에는 미국의 이런 건축사무소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리라든지 건축에 대한 그런 설계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를 받는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전문가도 그에 따른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회사 오택일을 통해서 미국의 토목기업 로리스를 인수를 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업체를 왜 인수했겠어요? 미국 본토 내에서 뭔가에 대한 성장적인 부분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 뒤에 거 나오는데 이 부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더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남북경협주. 네, 맞습니다. 테마로 막 묶여가지고 급등했다가 네. 요즘은 또 조정받는 흐름까지 나오더라고요. 자, 그게 다른 여타의 경협주랑은 좀 다르거든요. 이것은 이제 미국의 민간 투자가 북한에 이루어졌을 때 수혜를 받는 종목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있는 뭐 개성공단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금강산 관련주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종목이고 다만 미국에 있는 기업이 거기에 비건이 미국의 벤처기업 출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날라갔을 때 북한으로 그에 따른 이슈가 됐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한미글로벌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지금 경제적인 진행 상황 자체가 나쁘지 않고 우리가 요거를 또 크게 놓고 보시면요. 앞에서 큰 봉이 한번 형성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과매도를 주고 다 반등이 나왔죠. 하지만 고가 권역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갇혀져 있는 자리가 지금 형성돼 있고 그 말인 즉슨 앞에서 얘기했던 경협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혜는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일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려보시면요. 자,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는 과정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 일치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글로벌에 대해서 의견 일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더블 OK 나온 종목은 한미 글로벌이었고요. 월, 화, 수 56% 수익률을 뽑아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실까요? 유망주? 아니, 내일 기대하세요. 아, 네. 내일 56% 더 뛰어넘는 종목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대한 안 빠지도록 좋은 띄워줄 수 있는 종목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내일 또 기대되는 마음 담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